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에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부족한 저걸 말씀 들고 서게 하시니 저희 감사합니다. 주님 지켜주셔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사순절 첫 주일 아침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본의 현지 시간으로 지난 11일 오후에 일본 역사상 최악의 지진과 쓰나미가 일본 북동부를 덮쳤습니다. 원래 진도 8.8로 알려진 지진 규모는 오늘 보니까 진도 9.0이었던 것으로 상향 조정됐고요. 20세기 들어서 세계 역사상 네 번째로 강력했던 지진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현재 알려진 것으로만, 제가 그 뉴스를 봤을 때 알려진 것으로만 1,100명 이상이 사망하고 1만 명 이상이 현재 행방불명이 된 상태입니다. 360조 원 이상의 피해가 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피해 상황은 사실상 파악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해외 구조대로서는 처음으로 구조대 선발대가 일본에 도착했고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가능한 모든 도움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도 도움의 손길이 지금 도착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지난 금요일 오후에 우리 연회 감독님으로부터 끔찍한 재난을 당한 이들을 돕는데 함께 참여해달라고 하는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저는 마침 오늘 오후에 우리 목회협조위원회가 모이는데 거기서 상의한 후에 우리가 어떻게 참여할지 말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 사진은 일본 현지에 있는 분이 사진을 찍어서 보내온 건데요. 이 시간에 우리가 잠깐 일본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진과 쓰나미와 방사능이 위협 앞에서 죽고 다치고 고통받고 또 두려워하고 있는 일본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연의 재해로 인해서 가족을 잃고 애통하는 유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고아가 된 어린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호라비가 되고 또 과부된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족의 생사를 알 수 없어 애태우는 실종자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집과 재산을 잃은 피난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재해복구를 위해 사명으로 수고하는 일본의 자위대와 공무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일본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진 가족들이 다시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깨어진 가정들을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사람들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터전을 잃고 떠도는 사람들에게 삶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해 수고하는 이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본에 있는 외국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한국의 동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재난 중에 나그네 된 이들을 하나님 특별한 사랑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인간애와 또한 높은 시민의식을 발휘하여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일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이번 어려움을 통해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리 잘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 다 잃어버린 자인 것을, 고아인 것을, 갈 곳 없는 나그네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본의 국민들이 체념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소망으로 죽음 앞에서 진정으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통절히 고백하오니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얼마 전에 뉴질랜드의 크라이스트처치에서 지진이 또 발생했었죠. 그 소식과 상처가 채 안 풀기도 전에 또 이런 엄청난 재앙이 우리가 사는 이 세계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끔찍한 재앙이 일어난 후에는 당연한 것처럼 여러 가지 불안하고 흉흉한 소문들이 떠돌게 마련입니다. 사람들의 불안한 마음들이 앞으로의 장래를 비관적으로 보게 하고 또 그래서 평소에는 귀 기울이지 않았던 불길한 소문들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틈을 타서 전혀 신학적이지도 않고 성경적이지도 않은 이상한 종말론 그런 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지는 않을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성도들은 더욱 마음을 굳건히하고 믿음을 지켜서 세상을 더욱 불안하게 하는 소문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의 복음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더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어둠뿐이었던 이 세상에 빛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 그 빛을 비추게 하신 그 사건이 연상입니다. 예수님은 각 사람에게 와서 죄와 어둠이 지배하고 있던 각 사람의 마음을 비추는 그런 빛이 되셨습니다. 날씨가 좋지 않고 비가 많이 오는 북유럽 사람들이 자살을 많이 하는 이유는 그들이 햇빛을 충분하게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미국에서는 대형 매장들마다 밤새도록 불을 밝혀놓는 이유는 사람들이 화난 곳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도둑질과 같은 죄를 짓기를 꺼려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방범시설을 하는 것보다 불을 환하게 밝혀놓는 것이 훨씬 경제적인 방법 대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빛은 사람의 마음을 긍정적이고 밝게 만들고 도덕과 질서를 지키게 하고 또 소망과 비전을 갖고 살게 합니다. 무엇보다도 빛은 어둠을 물리칩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어두운 그들을 거두어내는 것이 바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빛이 우리에게 간접적인, 우리 마음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그리고 거기에 직접 영향을 미치시는 것입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치 우리 마음에 뜨는 태양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비추시고 살피셔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두운 곳, 상처가 난 곳에 치유의 광선을 바르셔서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빛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의 그늘과 상처들을 치유해 주시고 또한 거두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 그리고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희도 세상에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소금과 빛이 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는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에 여러분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이미 소금이고 빛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제 앞으로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소금과 빛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추구해 나가야 될 목표가 아니라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주어지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일단 소금이 되었으면 이제 앞으로 천천히 맛을 내도록 노력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소금이 된 그 순간부터 맛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빛이 되었으면 이제 앞으로 천천히 어둠을 물리치는 것을 배우면 되는 것이 아니라 빛이 된 그 순간부터 어둠을 물리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빛이 어둠을 물리치지 않고 어둠과 타협한다면 그 빛은 이미 빛이 아니고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는다면 아무 쓸데가 없어서 밖에 버리고져 사람들에게 밟힌다는 것입니다. 소금과 빛의 특징은 그 주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소금은 음식에 들어가서 맛을 내주고 빛은 그 자신이 있는 주변을 밝게 합니다. 소금이 들어갔는데도 음식 맛에 변화가 없고 어두운 곳에 빛이 들어갔는데도 그곳이 여전히 어둡다면 그것은 소금도 아니고 빛도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처럼 주변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에서는 무엇인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당연하고 그리고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소금이 들어갔는데 왜 맛이 변하지 않을까? 가만히 자세히 살펴보니까 소금에 코팅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단한 껍질이 소금을 감싸서 소금을 녹지 못하게 하고 맛을 내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금으로 맛을 내지 못하게 하는 단단한 껍질 코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신앙입니다. 바리새인과 율법사 같은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은 다른 사람의 신앙과 삶의 모습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데는 전문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변화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짠 맛으로 음식의 맛을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쓴맛과 신맛을 내서 그 음식을 버려놓습니다.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분열시키고 갈라놓습니다. 예수님의 기쁨과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이 저렇게 속이 좁아지고 말만 많고 팍팍하게 사는 것인 것처럼 그렇게 전하게 됩니다. 등불은 등불인데 불이 꺼진 등불도 있습니다. 불이 꺼진 이유는 기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전구는 멀쩡한 전구인데 불이 안 들어옵니다. 전기가 공급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키웠던 엘리 제사장과 같은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엘리 제사장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제사장으로 살아왔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미 끊어져 있었다.